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지나는 중에 성막을 짓게 합니다. 성막을 갖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?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. 거하실 처소를 우리가 섬기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가? 그럼 거기서 뭐 하는 거냐?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것이. 이게 성막의 핵심이에요, 여러분.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. 여기는 어떤 인간의 종교적 기능을 행하는 곳이 아니고요.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.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그 성막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뭐냐?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.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. 이 불 꺼지면 번제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, 여러분.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?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불을 꼭 지켜야 됩니다. 교회는 기도에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, 여러분. 하나님께 드릴 불이 없으면 그 힘이 기능을 멈출 거예요, 여러분.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질 본질이다. 교회는 우리 영적인 삶의 응급실과 같은 거거든요.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곳입니다. 누구나 언제든지 왔어. 기도하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.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한번 쉬었다가 다시 하지요. 여러분, 힘드니까 하루는 좀 숨쉬기 그냥 쉬지요. 오늘 호흡이란 건 1분만 멈춰도 죽는 거예요. 그래서 불은 항상 끊임없이 피워야 되는 것이다. 피웠던 불을 계속 붙이는 건 쉬워요. 그러나 꺼진 불 피우면 그건 너무 어려워요, 여러분. 교회는 오직 기도하는 일에 충만해야 됩니다.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, 우리가. 불은 누가 지키느냐? 제사장들이 날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마다 나무로 그 불을 피워야 그 불에 백성들이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이 한빛의 기도의 제사장들입니다.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.